못해요. 오쇼. 준비 시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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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때부터 우슈를 시작했던 채은이. 도 대표로 나가 받은 메달과 상장도 가득한데요. 사실 무술을 배우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4살 때 채은이가 제 바로 앞에서 납치를 당했었어요. 결국에는 뭐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애를 그 골목 어귀 쪽에다가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더 이상은 내가 너를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내가 너를 평생을 쫓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몸만큼은 네가 지켜라 해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수련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딱 피면서 바로 딱 돌 수 있도록 알았어? 딸이 강하게 크기를 바랐던 엄마. 운동을 좋아하기에 힘든 소리 않고 열심히 무예를 익혔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날. 개인전에도 출전하는 만큼 더욱 부담이 큽니다. 그날 밤. 아빠가 모처럼 일찍 집에 오셨습니다. 아빠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엄마는 대회에 나가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공주의 누나 옆에서 앉을래? 응? 나도 누님 옆에. 먹어.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내일 대회에 바쁜 아빠가 올 수 있을지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동생들도 모두 함께 와서 보면 좋을 텐데 말이죠. 내일 애들 7시 20분에 가. 집에서. 출근한대. 아니었어? 일이 맨날 있지 없냐? 채은아. 네? 엄마랑 아빠가 네. 웬만하면은 네. 가서 우리 채은이 어른이 서준이 하는 것도 보고 네. 응원도 해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빠가 내일 출근하신다는데? 괜찮아요. 오빠가 들었네? 네. 잘하고 와. 네. 서운함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일찍부터 딸을 단장해주느라 분주한 엄마. 대회장에서 엄마의 응원을 받는다면 힘이 날 텐데 계속 아쉽습니다. 엄마 못 가더라도 잘해. 씩씩함을 잃지 않고 집을 나서는 셋. 드디어 대회장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연습할 시간이 가면 많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거 꼭 기억해. 하나씩 차분히 기술을 되짚어봅니다. 우슈 대회가 열리는 체육관. 화려한 시범 경기가 펼쳐집니다. 단체 팀 출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 두 동생들이 긴장해 동작을 잊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드디어 시작된 채은이의 팀. 그동안 대회에도 여러 번 나갔지만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팀 대회가 끝날 무렵 아빠 엄마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윤채, 엄마 와서 놀랬어? 얼마큼 놀랬어? 역시 서둘러 서둘러 일을 마치고 달려오신 아빠와 엄마. 예상 못한 일이었기에 그 기쁨은 더욱 큽니다. 이제 개인전에 나갈 차례. 기다리는 시간이 초조합니다. 윤채 선수 출전. 엄마와 동생들의 응원 속에서 힘차게 동작을 이어갑니다.
배나르는 응원 소리만큼 기운도 넘쳐납니다.